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학여행 날이에요. 우와, 어만, 선생님 옆자리가 비었네요. 이에 따라 제가 선생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사옵나이까? 잠깐 친구, 난 너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 뭐? 선생님, 저는 군고구마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옆에서 먹어요. 이걸 어쩌지? 솔로몬아, 반띵을 부탁해. 선생님! 이 장면이 비현실적이라는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 드디어 수학여행. 수학여행. 아, 기사님, 마이크 좀 켜줘봐요. 니들 이제 가서 도착하면은 딴 학교 애들이랑 쌈박질 하지 마라. 어? 난 무조건 걔네 편들 거니까. 그때 가서 뭐 선생님 섭섭하네 어쩌네 하지 마. 알겠어? 알겠어, 빨리 출발해요. 아. 야, 근데 저기 선생님 얘기하는데 이어폰 꽂고 있네. 누구요? 예. 야, 윤승현이. 예. 그대로 나와. 아. 이게 선생님 얘기하는데 딴짓을 해요, 딴짓을. 아, 맨날 똑같은 말 하니까 그렇죠. 야, 윤승현 나온 김에 장기 하나 해봐. 뭘 장기자랑해, 버스에서. 야, 너 개인기 있잖아. 조용히 해. 개인기. 빨리 해, 빨리 해.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어? 뭐? 그대로 나와. 이게 내가 언제 그랬어 이게? 어? 들어가. 아! 이 장면까지도 항의가 있어 좀 더 현실적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수학여행. 피곤하다. 아, 기사님 마이크 켜줘봐요. 야, 니들 가서.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승현아, 과연 우리가 선생님과 따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승현아, 너가 말해봐. 네가 말해줘. 너가 말해보렴. 네가 말해줘. 여러분, 우리 같이 셀카 찍어요. 우와. 셀카 동화 부탁해. 선생님. 이 장면이 비현실적이라는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야, 단체 사진 찍게. 빨리 와. 아, 선생님. 아, 저기서 찍어요. 제가 더 이쁜데. 야, 니들 파리 가면 어디서 찍어? 에펠탑이요. 그치? 불국사는 무조건 여기요. 알겠어? 야, 빨리 서. 야, 키 작은 놈들 앞으로 나오고. 윤승현이. 야, 니 키 작죠? 너 엄마 키도 작은 게 왜 들어가 있어? 야, 킬 생각하지 말고, 어? 야, 니들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알지? 아니, 그렇게 찍기 싫어요. 진짜 싫어. 조용히야. 야, 지금이 딱 좋으니까. 자, 찍겠습니다. 무대로만 가면 돼. 알겠지? 둘, 하나. 지금까지 시청자 의견이었습니다.